그다음부터는 약간의 멜로디가 왼손에서 나와요. 그렇죠? 12마디에서 이렇게 둘, 셋, 13마디 둘, 셋, 하나, 둘, 셋, F 코드 나오고요. 그다음에 17마디 C 나오죠? 전체 코드는 이렇게 세 개의 음이 되겠지만 왼손에서는 C랑 G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18번째 마디에서 하나, 둘, 셋, 그 다음에 D마이너 또 나오고 G, 그 다음 21마디에서는 양손 같이 나오죠? 양손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? 그리고 22마디부터는 아까 전에 했던 패턴으로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맨 마지막 줄은 왼손이 멜로디를 연주해요. 하나, 둘, 셋. 옥타브 내려서 마무리. 네, 음원에 맞춰서 해볼 거예요. 이 곡은요, 8분의 3악자로 쓰여져 있지만 아직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거여서 느린 템포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계산하실 때 그냥 4분의 3박자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네, 이 곡을 메트로놈에 맞춰서 해볼게요. 조금 느린 템포로 제가 세팅을 할 거니까요. 똑딱딱 똑딱딱 이거를 4분의 3박자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메트로놈과 해볼게요. 네, 예비박은 제가 두 마디 드릴게요. 준비하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. 네, 이렇게 연주했을 때는 8분의 3박자라는 느낌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. 우리가 봤을 때만 8분음표를 한 박자로 취급하는 건지 들었을 때는